안녕하세요, 창빈이에요. 안녕. 되끼다. 특별하다. 창빈, 창빈 중심이다. 아. 코어다. 에센스가 문제야. 창빈이 형 잘못 없어. 괜히 에센스가 그때 용량 없었어갖고 내가 그를 깨웠어. 아. 봉인이 해제됐어. 아. 그 음료수, 음료수. 2%? 서창빈! 서창빈은 들어주는 편이다. 아령을 많이 들어주는 아령을 편이다. 많이 숟가락을 들어준다. 많이 들어주는 편이다. 젓가락도 많이 들어주는 편이다. 뭔가 항상 뭔가 많이 들고 있죠. 누룽지라든지 아령이라든지. 물론 형이 무거운 것도 많이 들지만 동생들 얘기도 참 잘 들어주지. 많이 들어주지. 아, 멤버들 얘기를 다 잘 들어주지. 맞아. 근데 정작 진짜 형 얘기 많이 하나? 잘 안 해. 그치? 잘 안 해. 그냥 그 형 너무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평소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는 되게 뭐 멤버들 사이에서 한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말이 많은 편인데 누군가 고민이 있거나 나한테 진지하게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말을 아끼고 좀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되게 듣고서 최대한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긴 한데 그게 어렵긴 하니까 그래도 일단 최대한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멤버들 사이에서 다 같이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말이 정말 많고. 아, 말 진짜 많아. 말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럼. 아, 힘들어 죽겠어. 뭐가 안 나가는 게 신기해. 어, 맞아. 한껏 이렇게 텐션이 올라갔을 때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 어, 진짜. 요새 그냥 대답도 안, 대꾸도 안 해. 표정? 야, 혼자 되게 서운해 한다고.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음번에 똑같이 장난쳐. 내가 지금 이거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 똑같이 장난쳐. 누군가가 저를 편하게 대해주고, 날 놀리고. 그 사람 재밌으면 전 되게 좋아요. 그 사람이 편해하고 그러면 정말 좋아요. 저도 그게 편해요. 이 사람이 날 불편하게 대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이 그렇게 편한 형으로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편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편했으면 좋겠어요. 아, 난 그 형한테 진짜 장난 때문에 내가 화났던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연습하다가 내가 말을 하는데 자꾸 앞에서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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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이 그랬죠? 현진이 여기 집중해줬죠? 막 이러면, 와, 진짜. 그건 즐기는 사람이야, 그 형은. 진짜 쉽지 않아. 이 형 장난 한번 제대로 삘 받으면 진짜 쉽지 않아. 되게 신기한 건 약간 나한테만 그런 건 되게 장난 많이 치잖아, 평소에. 근데 형이라는 그 딱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되게 막 완전 장난 그쪽은 아니야. 되게 무겁긴 하지 않아? 난 완전 장난 쪽밖에 없어. 아, 그래? 아, 누구? 근데 나는 그거 그냥 날마다 달라, 그냥. 날마다 달라. 아, 근데 우리 멤버들 다 그런 게 날마다 다 달라. 맞아. 어, 어쩔 때는 엄청 장난치고, 어쩔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맞아. 근데 그건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창빈이 하면 되게 발랄하고 되게 애교 많고 막내는 아니죠, 막내 같은 멤버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맞아요. 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다 맞는 말이고 대신에 저는 누군가랑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인데 혼자 있으면은 되게 어두운 사람인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더 누군가를 찾게 되고 누군가랑 더 친해지고 싶고 되게 친해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민 자꾸 마인드맵을 그려요.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른 게 생기고 다른 게 생기고 계속 이러는데 그걸 잊으려고 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게 편하긴 한데 되게 형 되게 약간 그러니까 장난을 많이 쳐도 진지할 땐 되게 진지하다. 그런. 아, 그지. 진지할 땐 진지하지. 우리 멤버 중에서 화나면 창빈이 형이 제일 무서워하는. 창빈이 형 화나면 진짜 무섭지. 나 진짜 창빈이 형 나는 화난 거. 우리 공공재는, 공공재끼리, 공공재는 창빈이 형 화나면 다 이제 진짜 0.5초 만에 4명의 눈빛이 다 스캔이 됐다. 공공재 4명이서 바로 눈 맞아. 야야야, 지금은 아니다. 삐삐삐삐삐삐. 지금은 야, 아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마. 그때, 나오지 마. 너 나. 그때 그거. 그러니까. 야, 창빈이 왜 이래? 창빈이 왜 이래? 왜 이래? 야, 너도 몰라. 화났어. 화났어. 야. 나오지 마. 내가 이따가 대충 상황 봐서 내가 보고 할게. 형 근데 크게 화내면 진짜로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화난 게 아니고 다 이제. 요즘은 전 되게 보기 좋은 게 예전에는 멤버들 이 네 명이 이제 같은 동갑이잖아요. 동갑이다 보니까 그 네 명에서 사이가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되게 저한테 와서 되게 고민 같은 걸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일상적 그런 자기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중간에 있는 사람이니까 해결해 주려고 노력도 했고 그 입장에서 지금 냈다 정말 사이가 좋다 보니까 그 넷이서 되게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자기들이 고민을 서로 들어주고 하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은 생각보다 이제 서로 서로를 되게 의지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보기도 좋고. 맞아요. 되게 장난도 많이 치긴 하는데 형으로서 되게 장난도 많이 치긴 하는데 형으로서 약간 되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형이라서 재밌어. 형의 무게, 약간 그런 무게감 말고 형의 무게감. 형의 무게. 아무 말도 안 했어. 형은 아무도 말 안 했어. 약간 웃었어. 어쨌든 난 형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진짜로. 그리고 나랑 새벽에 야식 먹으면서 찡얼찡얼 많이 돼. 확실히 되게 듬직하고 성숙한 면도 있지만 되게 여린 면도 있지. 어, 되게 어. 사람이 항상 막 듬직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멤버들 사이에서 그냥 좋은 형이고 싶고 좋은 동생이고 싶었어요. 아 물론 좋은 동생이고 싶었던 적은 별로 없고 그냥 동생들을 대해본 적도 없고 학교 다닐 때도 친구, 형, 뭐 누나 친구들 동생들을 대해본 적이 없어서 동생들에 대한 그게 되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그게 되게 컸어요. 지금은 그냥 스트레이키즈에서 그냥 좋은 멤버이고 싶어요. 그냥 멤버들 사이에서 다 저한테 기대고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동생한테도 형이라서 기댈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동생한테도 기댈 수 있고 충분히. 장빈이 형은 솔직하다. 솔직하지. 맞아 솔직해. 솔직하지. 솔직하지. 솔직한 사람이지. 난 좋아. 그래서 차라리 그게 없어서 거짓말 같은 거 잘 안 해서 좋아. 솔직해. 가식 없어. 가식 1도 없어. 저는 진짜 이 세상에 가장 싫은 게 저도 정말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은 정말 미치겠어요. 약간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은 것 같으면은 정말 그게 정말 싫고 그런 사람이라서 감정에 대해서는 되게 솔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다 보면은 되게 상처를 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영이 솔직해도 상처 줄 정도의 솔 그러니까 상처 줄 말은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솔직한 것도 상대방이 상처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솔직하게 굳이 말 안 하지.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을 하진 않는데 맞아. 굳이 말할 거 굳이 솔직하게 안 그거를 찝어서 말하진 않아. 맞아 맞아. 그냥 상처받을 아니, 물어봐야 이제 물어봐야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됐다는 걸 그 형이 알고 나서부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굳이 그 형이 막 와갖고 솔직하다는 걸 핑계 대고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오 맞아. 맞아. 정확해. 맞아. 요새 이제 다시 벌크업 기간이래. 이제 지금 상태에서 더 키우는 거야? 와. 대단해. 야, 옆으로만 크겠는데 대단하다고 느낀 게 맨날 새벽까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몸 상태여도 하더라. 근데 허리 진짜 약간 진짜 나가지 않을까? 한 글자인데요. 창빈이는 편하다. 창빈이는 편하다. 스테이에게 편하다. 스테이의 편이다. 예. 자존심이 센 사람은 아닌데 스트레이키즈. 우리 팬 스테이 그리고 음악 이런 거에서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꺾고 싶지 않아요. 그 외에는 제 자존심 다 건드려도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상관없어요.